반성문 쓰는 유형. 저희 둘 다 서로 폭력을 썼으니까 반성문 써. 형아가 먼저 때려서 그런 건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아, 아파 죽겠는데. 이기영이 애초에 사과도 안 하고 간 건데 내가 왜 반성문을 써? 너네 집에 가기 싫어? 가기 싫으면 계속 버티고 있어. 이기영아 뭘 잘못했는지 있었던 일을 써야지. 네. 여기요. 이기영이 나를 치고 가고 사과도 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한 대 쳤다. 때린 건 잘못한 건 맞는데 이기영은 사과도 안 하고는 내 머리를 엄청 세게 때렸다. 영아야 너도 기영이 한테 잘못한 게 있잖니. 다시 써. 네. 자 기술과 좀 보자. 이영아 팔을 치고 사과를 안 했고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. 이기영에게 먼저 폭력을 썼고 서로 폭력을 쓰게 됐습니다. 잘못했어요. 앞으로 안 그럴게요. 그래 얘들아 앞으로는 여기 너희가 쓴 대로 행동해라. 알았지? 이제 집에 가. 야 너 때문에 이게 뭐야. 야 너도 잘한 거 없잖아. 어? 너 진짜